나의 날. 화요일에 나랑 좀 급이 다르니까. 어? 기대했어. 아, 이제. 여행은 재밌게 있는 거, 즐겁게. 괜찮아? 어. 왔어요. 내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 바다를 바라보면서 오픈카를 타고 가는 거야. 요! 내가 또 준비한 게 있는데, 너만 믿으면 되는 거? 어? 공기도 좋고, 와. 이게 진짜 꿈이었던 꿈. 근데 이런 해물은 서울에서 잘 못 먹게 되잖아. 와. 향이 다르네, 향이. 야, 이게 또 너무 럭셔리하다. 와. 한치가 진짜 맛있어. 막 한치 나는데? 아, 안에 먹어봤는데. 맛이 달라, 맛이. 야, 너무 좋은 음식만 먹고 다닌다. 맛있어, 맛있어. 훨씬 이렇게 새우 많이 먹은 거 처음 본다, 내가. 그러니까 먹고 뭐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난 너랑 오니까. 좋아. 아, 여긴 좀 아저씨 같다, 네. 여기. 드디어. 드디어. 너무 고생했어. 지금 좀 쉬어야 돼. 먹으면 자야죠. 쉬어야 돼. 저는 제주도에서 그 해안도로를 오픈카를 타면서 달리는 게 진짜 소원이었거든요. 진아! 오. 오픈카 타고 왔어? 요! 야! 요! 야, 뭐 이렇게 비싼 걸 빌렸어? 내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 뭐야? 바다를 바라보면서 오픈카를 타고 달리는 거야. 야, 어. 오늘 바람 많이 불어서 오픈 못 해. 한 번 정도 이렇게 기분 낼 만한. 네, 맞아요. 야, 어. 오늘 바람 많이 불어서 오픈 못 해. 괜찮아? 형. 어. 타. 타? 아, 날씨가 좀 좋아져서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내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 뭔데? 오픈카 문 안 열고 타기. 오픈카는 문 안 열고 타. 출발! 자, Let's go! Yeah. Let's go, let's go, let's go! 근데 진짜 제주도가 렌트카가 굉장히 저렴한 거죠? 저렴한 편이죠. 네. 비수기는 진짜 9,900원도 있어요. 아, 해안 드라이브.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내가 진짜 제주도 와서 운전 오픈카 운전하면서 이렇게 해안 도로 달리는 거 있지. 어. 이게 진짜 꿈이었다 꿈. 와 진짜 멋있다 멋있어. 해보고 싶다. 최고죠 남자들이 해안 드라이브. 오픈카 아쉽다. 백호 씨는 저기 해안 도로 오픈카 타고 달려봤어요? 아니, 오픈카는 안 타본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차로만 달려봤어요. 달려봤어요? 아니, 제주도 하니까. 그래도 기분 좋지. 많이 위도 너무 좋고. 와. 바람 맞으면서. 하와이 같지 않아요? 멋있다. 오. 아. 힐링 제대로. 너무 좋아. 너무 이뻤어. 들어가고 싶어. 오, 파도. 오. 오, 여기 파, 파겠는데? 아, 여기 동해. 와, 진짜 좋다. 와. 끝내준다, 끝내줘. 아, 파도. 공기도 좋고, 와. 오. 와. 야. 와, 파도 끝내준다. 와. 아, 나 공기가 진짜 너무 좋다. 아, 너무 멋있다. 정류장입니다. 여기 음악 틀 수 있지 않나? 100m 안전운전 하십시오. 예. 오케이. 아, 저희 신곡입니다. 그래도 신곡 나와서 그거 걸고 차 타고 운전하는 맛이 너무 좋았어요. 있죠. 네.
일단 우리 어제 날도 안 좋았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잖아. 여기서 우리 사진 한번 찍자. 그러면 바다 배경 한번 찍고 싶어. 첫날하고는 확연히 틀리죠. 오픈카 타고 드라이브하는 건 진짜 굿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맞아. 사진을 우리 한 번도 안 붙여봤잖아. 어. 찍자, 찍자. 찍자, 찍자. 하나, 둘, 셋. 아니, 멤버들 많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럼요.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네. 진짜 특이한 팀이에요. 그렇게 오래 관계가 좋게, 사이 좋게.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맞다. 예. 어, 바닷바람. 날씨가 훨씬 좋아, 어제보다. 지금 우선 우리가 밥을 안 먹었잖아. 어. 내가 이 근처에 정말 맛집이 있거든. 어. 어, 제주도에 계신 분들만 아는 데가 있어. 우리 히든카드가 있는데, 형 기다려봐, 잠깐만. 형 잘 때 준비했다, 내가 이거. 아이고. 설마 풍선? 수박! 리액션 다리. 으쌰 으쌰 뭐야? 수박이 더 좋아. 물놀이? 대구? 야, 좋다. 왼쪽 봐봐. 조심해. 우와. 어, 이게 바다로 오. 이어져. 야, 야, 진아, 이게 바다로 이어져. 사람들이 제주도에 오면은 항상 제주도 바다 아니면 리조트 이런 데만 들어가서 이렇게 놀잖아. 만약에 휴가를 보내시다가 새로운 데서 놀고 싶다. 꼭 이곳에 와야지. 그럼 바다랑 강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네, 이어지는 네. 중간에 있는. 저 수영에서 좀만 나가면 바다인 거예요? 바다예요, 바로. 우와. 아, 6월부터 8월까지만 오는만 하네요. 네네네. 이야, 대박이다. 와. 민물이 바닷물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바닷물 되는 거지. 나 발 잠깐 넣었는데. 시원하지? 아니, 차가워. 차갑지? 이게 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물보다 약간 더 차. 너무 시원하겠다. 너무 시원해. 와, 와. 야, 이게 닭이 토종닭이네. 와. 야, 솔직히 아저씨라 그런지 지금까지 중에 저기가 제일 좋아요. 야, 저기 있고 싶어요, 그냥. 낮술 하고 싶은 분들은 또 낮술 먹기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야, 저거네. 산치로 먹는 거. 아, 저거 좀 센데 우리도 맛있는 거 있지? 아, 있어요. 아. 저희도 아. 근데 저거 맛있겠다. 야, 한치가 녹아, 녹아. 아, 백호가 자꾸 무너져요. 아니, 아니, 지금. 저희도 충분해요. 네. 아, 저희 충분해. 맛있습니다. 그냥 백숙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전골처럼 국물, 많은 국물하고 먹으면 은 백숙 플러스 전골처럼 이렇게 시킬 수 있어. 혹시 그냥 죽을 먹기는 또 해도 되고 라면을 넣어서 마지막에 라면을 여기다가 전골라면? 전골라면 먹고. 아. 와. 아. 대박이다. 와, 와. 이게 리얼 이거랑 먹는 건가 봐. 소용이어서. 저런 닭 비주얼은 참. 아, 진짜 오랜만이다. 닭다리가 봐. 토종 닭치고 부드럽고 진짜. 토종닭인데 냄새가 안 나고 제주닭이 뭐가 달랐던 것 같아요. 아, 껍질도 좀 먹어. 아니, 동환 씨가 진짜 백숙을 안 먹어요. 원래 진짜 싫어하는데. 아, 또 싫어요? 아니, 닭 목욕한 물 같아가지고. 아. 백숙을 보면 닭 목욕한 물 같아서 싫다고. 아, 그 뽀얀 동물이에요? 네. 아, 근데 진짜 맛있었어, 이건. 몸에 좋은 거 많이 먹는다. 나 이번에 삼계탕 못 먹었거든. 백숙을 아예 못 먹었어. 잘 먹더라고. 아, 진짜 싫어했던 거 맞아요? 아니, 저 닭이 너무 맛있었어. 엄청 잘 먹었어. 아니, 싫어하는 게 있는 게 아닌데? 너무 좋아. 20년 동안 처음 보는 모습이 나네. 아니, 뼈까지 씹겠네. 치킨은 좋아하는데. 이게 맛있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삼계탕을 못 먹으면 백숙을 못 먹는 사람도 나 삼계탕 안 좋아해. 혹시 언니 부리지? 일단 이름 불리기 힘든데 못 하겠다 이거. 아. 난 형이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 처음 봐. 아! 저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저런 데가 너무 너무 좋아. 예쁘다. 바닷바람도 불고 이렇게 부니까 기분이 더 좋아. 기분 때문에 아직 맛이 더 주된 것 같아. 어제보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하고 싶다. 아, 전희 씨가 코스를 잘 짰다. 와, 진짜 맛있다. 아, 눈물이 나네, 맛있어서. 이쯤에서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라면. 아, 배고파. 이거 안 되니까.
나 이거 저기 이병헌 스타일로 먹을 거야. 어떻게 해? 어? 이병헌 저기. 아, 저 라면. 내시자면. 아, 또 이병헌, 내부자들 이병헌 네. 스타일로. 아, 내부자들 스타일로. 맞아요. 영화에서 한번 뱉었어요. 이렇게 먹지 않았나?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먹지 않았나? 아니야, 아니야. 와, 오징어 맛. 이거 한 찍을. 들려줘요, 철에, 철. 아우, 저 싱싱한 찍을 쓴 거다. 안 끼지 않고, 라면으로. 한치 원래 그 담백한 그 맛이 있잖아. 그게 국물에 확 돼서 담백 그 자체야, 이 라면이. 담백 라면이 진짜. 저게 담백. JR 너무 앞으로 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에이, 아유, JR 지금 거북목 되겠어요.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목이. 재밌는 게 라면이 나오면 시청률이 무조건 오른대요. 그렇죠. 아, 어떤 방송이 예. 라면 맞아. 치킨. 아, 물 끓여야지, 우리도. 그게 아는 맛이라서 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스프 맛을 잡아주네, 형제가. 저 계곡에서 놀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아, 저희 계곡이 또 깊이도 꽤 있어가지고 어. 수영하고 놀기에도 좋았어요. 차 한 봤어요. 네. 한 25분 전에, 20분 전에 넣어놓은 건데 지금 차고 왔어요. 차고 와? 차고 와? 차고 차고. 제가 이거 이렇게 딱 해줘. 선생님, 선생님 고속으로, 고속으로. 네, 세게 앉힐게. 오케이. 우와. 아, 고속으로 찍으셨네. 뭐야 이게? 툭쳐도 깨지더라고요. 너무 잘 익으면. 와, 목소리만 잡으려고? 어. 계곡에 가서 이런 물소리, 어? 물소리 들으면서 배추를 먹고 수박을 먹고 참 타워. 그렇게 잡아? 아, 진짜 이 물소리 볼까? 아, 이게 약간 이 소리가 신경을 돋구네. 아. 신나게 놀고 라면 먹고 수박 라면 먹고. 어제 형이 스케줄을 이렇게 바쁘게 해놨잖아. 그래서 나는 오늘은 좀 힐링. 여유 있게 좀 오늘 쉬려고. 약간 쉼왕이야, 쉼왕. 쉴 수 있는 휴가야. 아, 진짜 가족끼리 가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맛있었어요. 나 여기는 꼭 간다, 내년에. 이진정 천계곡. 이제 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자면 딱이죠. 거기서.